시니어 문화 평화 축제를 박항진 총재가 중심이 되어 2016년부터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축제를 축하드립니다. 노인들이 오늘의 현실이 있는 것은 많은 노력과 노고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최단 시간 내에 선진국의 몇백 년에 걸쳐서 이룩한 것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선진화, 근대화, 산업화를 이룩한 자랑스러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5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국가에서 2000불부터 3000불 가까이 우리가 거의 3만 불 가까운 나라가 되었는데 이와 같은 소득을 이룩한 세계에서 6번째 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자랑스러운 공로가 우리 노인들이 이루어야 하였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여겨집니다. 대회를 준비하는 관계관 여러분들이 훌륭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우리나라 발전하는데 이 축제가 기여할 것으로 확신을 하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상임위원 공동대표 전 육군참모총장 예비역 대장 박희도